분위기엔 잤네. 결혼식장 분위기 이래야지 좀. 더불어 오늘은 두 사람만의 의미 있는 결혼식을 위해 주례 없는 예식으로 거행하고자 합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와 호응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멘트에서 끝나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신랑 박종찬 군과 신부 김다희 양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여러분의 박수와 환호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스러운 결혼식에 불을 밝혀주신 양가 어머님의 화촉 점화 신서가 있겠습니다. 네, 화촉 점화는 하나가 될 신랑 신부의 앞날을 밝게 비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갈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화촉 점화는 특별하게 양가 어머님 두 분이 모두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양가 어머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양가 어머님 입장!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정말 그런 시간을 담아놨다고 합니다. 그런 정성어리고 우리 기쁜 영상을 다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되기 전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랑 신부의 그동안의 시절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정말 행복한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런 귀여운 영상 준비한 신랑 신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뒤편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멋진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 박종찬군이 입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 입장. 네, 그러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뒤편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상 누구보다 신부를 사랑하는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신부 입장! 지인과 가족 앞에서 첫 시작의 예를 갖추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이제 서로를 마주보고 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혼인에 있어서 서로 맞절을 할 때 고개를 더 많이 숙이는 사람이 향후 경제권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경제권을 가져가게 될지 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하객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코가 바닥에 닿도록 서로 인사하는 장면. 함께하는 세 번째 겨울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시간이 행복했기에 지금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렸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함께 나눌 사역을 하려 합니다. 2년 4개월 동안
당신의 한결같은 모습에 반하였고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해온 시간들을 추억하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함께하고자 두 분간 데려갑니다. 2020년 7월 흰 민소매에 하늘색 바지를 입은 당신을 처음 만난 날 수줍게 인사를 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엊그제 같기만 하던 우리의 첫 만남은 어느새 시간이 흘러 부부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온 모든 순간 당신은 나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줬고 이제 그런 당신을 평생 동반자로 맞이하여 제가 받은 행복을 돌려주고자 합니다. 2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나기로 약속한 날 만나기 전 약속을 미룰까 말까 고민 끝에 밥이나 한번 먹고 오자며 약속 장소로 나갔고 검정색 반팔 뒤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당신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음에도 대화가 끊임없이 잘 통했던 그때 우리의 첫 만남을 기억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항공사 휴업으로 평일이며 주말이며 놀러 다녔던 우리의 연애는 추억이 되었고 평일 퇴근길을 함께했던 당신이 지금 제 앞에 신랑으로 서 있습니다. 부부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마냥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서운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당신과 함께 웃으며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설거지를 제때 잘하고 집도 깨끗하게 잘 하겠습니다. 남편으로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마주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함께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 소소하지만 함께하는 모든 것이 행복이라 말하는 당신의 말처럼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행복이라 여길 줄 아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당신의 옷에 구김은 없는지 확인하고 항상 깔끔한 모습으로 챙겨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모든 순간들을 언제나처럼 당신의 손을 잡고 걷겠습니다. 저희를 축복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격려를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행복한 부부로 살겠습니다. 2022년 11월 26일 신랑 박종창, 신부 김다희. 다시 한번 두 사람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이 결혼식의 가장 엄숙한 순서인 성혼 선언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혼 선언은 여기 하객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차 타고 오는데 내가 보지 마. 챙겨. 성혼 선언문. 왼편. 지금 제 앞에 있는 신랑 박종찬 군과 그를 사랑하는 신부 김다희 양이 일과 친척과 내빈들을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대표로서 두 사람의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엄숙 선언합니다. 내빈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두 사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이 오늘 시작하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신랑 측 아버님의 덕담이 있겠습니다. 신랑 측 아버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멀리 지방에서 오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하는 아들 부부의 가정에 이 사랑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다이를 이쁘게 키워주셔서 저희 집에 보내주신 사돈 어른과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깊이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신랑 측 아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